이시즈치산. 하늘 높이 솟아있는 시고쿠의 지붕. 예부터 산악신앙의 산으로 알려진 일본 7대 영산 중의 하나. 서일본 최고봉인 덴구다케 산과 이시즈치신사 산정신사가 있는 미센 그리고 난센포의 일련의 산들을 총칭하여 이시즈치산이라고 불린다. 이건 쇼와 61년, 그러니까 1986년에 있었던 이야기야. 내 고향은 시고쿠 산맥에 듬성듬성 있는 작은 주택지로 이루어진 마을인데,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이 200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 작은 마을이지. 계곡 사이에 들어선 마을 한가운데 좁은 평지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 집이 촘촘히 서 있는 시기야. 그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산 비탈길 중간에 외딴 집이 한 채 서 있었어. 아주 낡은 단층 양옥집. 거기가 지로씨의 집이었어. 지로씨는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집 앞에 있던 작은 밭을 일구면서 살고 있었어. 키는 당시 우리 아버지보다 더 컸고 거의 180cm 정도? 당시 난 어렸고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비슷할 거야. 굉장히 컸지. 단단한 몸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을 하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쭉 내리고 다녔어. 좀 특이했던 건 머리를 꽤 열심히 가꿨는지 펄럭펄럭 바람에 흔들리던 지로씨의 머리카락이 떠올라. 아직까지도 말이야. 어렸을 때 난 지로씨랑 자주 놀곤 했었기 때문에 집에 많이 놀러갔었어. 우리 마을부터 초등학교까진 아주 멀기도 했고 친구들은 시내 쪽에 있어서 놀 사람이 없었거든. 우리 학교까진 매일 할아버지 소형 트럭을 타고 갔었어. 그때 지로씨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영감님이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얀 머리에 빼빼마른 영감님이 항상 까만 옷을 입은 채로 지로씨 옆에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로씨가 하는 일을 가만히,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었어. 물론 그건 내가 지로씨랑 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매점에 같이 과자를 사러 갈 때도 그 할아버진 성큼성큼 따라왔어. 지로씨 집에서부터 평지에 있는 매점까지 왕복하려면 길고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그 할아버진 지치지도 않는지 성큼성큼 따라오더라. 나야 그때 어렸으니까 막 뛰어다녔고, 지로씨는 키가 컸으니까 큰 걸음으로 걷고 있었는데도 말이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영감 목소리를 들어본 기억이 없네. 그러네. 아무튼 그러던 어느 밤이었어. 여름이었지.
지로 씨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난 그때 NHK랑 민영방송 딱 두 개밖에 잡히지 않는 텔레비전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 뭘 봤는진 생각이 안 나. 지로 씨가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 함께 왔던 영감님은 문간 밖에 서 있었어. 지로 씨는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뭔가를 이야기하더니 15분 정도 뒤에 돌아갔어. 부모님은 왠지 차분하지 못하게 쑥덕거리고 있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넷이 모두 모여서 그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날 지로 씨가 우리 집에 들른 다음 주에 갑자기 마을 사람들 전원이 마을 집회소에 모이게 됐어.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는 가운데 지로 씨랑 지로 씨 할아버지만 서 있었던 기억이 나. 영감님은 평소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지로 씨는 왠지 길다란 자락이 달린 하얀 옷을 입고 손엔 고리가 달린 쇠막대기 같은 걸 들고 있었어. 옷의 다리 부분은 쭉 짜여져 있었고 다리엔 하얀 버선 같은 걸 신고 있었고 어른들은 왠지 겁을 먹은 듯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 그때 지로 씨가 어른들한테 말했어. 자, 지금부터 여기서 가만히 계시고 제가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말도록 하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시겠지요? 그리고 영감님과 함께 둘이서 복도를 나갔어. 난 그 후 잠이 들어버렸지. 몇 시쯤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시끌시끌하는 걸 듣고 눈을 떠보니 소리가 나는 쪽에서 지로 씨가 돌아오고 있었어. 지로 씨는 한바탕 땀을 흘리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잔뜩 붙어있던 데다가 하얀 옷은 가슴 쪽이 다 찢어져서 허리 언저리까지 진흙이 빽빽히 달라붙어 있었어. 아직도 확실히 기억나. 지로 씨의 어깨에 있던 검붉은 진흙 자국. 그건 맞지. 아니, 그건 분명히 이빨 자국처럼 보였거든. 아마 어른들은 제각기 지로 씨한테 인사를 했을 거야. 뭐 고맙다느니, 감사하다느니, 수고했다느니 뭐 그런 거. 지로 씨는 굉장히 지쳐 보였지만 일일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솔직히 무슨 일인지 잘 몰랐어. 게다가 항상 지로 씨와 함께 있던 할아버지 모습도 보이지 않았고 말이야.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지로 씨는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사라졌어.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답했고 딱히 꺼낼 일도 없어서 나는 지로 씨를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어. 그러다 최근 들어서 문득 다시 지로 씨가 떠올랐어. 잘 생각해보니까 그때 지로 씨는 딱 1년 정도만 마을에 머물렀었을 거야. 어른이 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좁은 밤만 갈면서 건장한 청년과 할아버지 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지로 씨 도대체 누구였을까? 이
이번 명절에 귀성한 기회에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몇 가지 알려주시긴 하더라. 이번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지로신 수행자였다고 했어. 시고쿠엔 이시즈치산이란 영봉이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는 수행자 중 한 사람이었단 거야. 당시 우리 마을에선 수상한 죽음이 일어나거나 행방불명이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기형의 아이가 태어나고 사산, 유산이 반복되는 등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 같아. 뭐 확실히 내가 어렸을 땐 산을 수색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 빼고 아이들도 갓난아기들도 본 적이 없었어. 그렇게 원인 불명의 불행이 계속되니까 마을에 노인들이 모여서 지로씨를 마을에 불렀다고 해. 그리고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행의 원인을 찾아달라고 부탁한 거지. 결국 원인을 알아낸 지로씨는 그날 밤에 혼자서 그 뭔가를 해결하고 마을에서 떠난 거라고 해. 근데 그 원인이란 게 뭐였을까? 내가 부모님한테도 물어보긴 했는데 그냥 모르겠단 답변만 돌아왔어. 아, 그리고 그 영감님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그럼 그 할아버지는요? 그 왜 지로 씨랑 항상 같이 다녔던 할아버지? 뭐 아버지나 아니면 지로 씨의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부모님은 그런 할아버지는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지로 씨는 쭉 혼자 와서 혼자 살았고 그리고 혼자 떠났다고. 지로 씨를 불렀던 마을 노인들은 이미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야. 그래서 그들의 가족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야. 결국 지로 씨에 대한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직 지로 씨가 살아있다면 5, 60살 정도는 됐겠지? 아마 내가 지금 지로 씨를 다시 만난다고 해도 알아보지도 못할 거야. 다만 마을에서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더라. 메이지 시대까지 우리 마을이 굉장히 가난했었대. 원래 임업이 주업으로 자리를 잡아서 작물 같은 건 거의 수확할 수가 없었다는 것 같아. 근데 배고픔에 시달리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숲이 있었어. 거기서 부모들이 아이의 머리에 돌을 내리쳐서 죽여버렸대. 죽을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몇 번이고 그리고 죽으면 그대로 묻어버리고 그리고 마을에 와서 모두에게 말하는 거지. 우리 아이가 없어졌어요. 행방불명이에요 라고. 입을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모두가 알고는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면서 행방불명된 아이의 소문만이 남게 되는 거지. 다 같이 찾는 척도 하고. 그때 그 일이랑 연관이 있는진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